자, 안녕하세요. 북스물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양명학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 양명학 그 예전에 전 시간에 이제, 친민설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도중에,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때 이제 심화강의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어제 그 친민이 하는 말들은 이 고본 대학에 나와 있는 상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본 대학이 뭐냐? 예, 고본 대학은 원래 오리지널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학은 그 주자가 그 대학에다 줄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주자의 어떤 견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원래 대학은 얘기의 한 편이죠. 예, 그래서 그 고본 대학이란 건 얘기의 원래 한 편이었던 때의 그 대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강령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도 좀 약간 들어보실 분도 있으실 텐데, 상강령이 뭐냐면 면명덕, 그다음에 신민설, 신민, 그다음에 이 면명덕과 신민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지선이란 뜻이에요. 이게 상강경 그 대학의 상강령인데, 명명덕이라는 것은 밝은 것을 더 밝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신민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신민과 명명덕을 바탕으로 해서 즉 착한 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뜻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신민이란 말이에요, 신민. 자, 이게 예전에도 기출문에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양명학하고 주자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그 주자학을 이제 보면, 주자학은, 이제 주자는 이 신민을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이거를 이제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은 뭐냐면, 사대부들이 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서민들이 이제 기회가 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탁함을 좀더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제 사대부와 서민을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사대부 입장부터는. 그러니까 수직적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서는 사대부들이 서민을 교화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신분제적 어떤 수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양명은 다른 식으로 생각해요. 원래 대학 고분에는 제가 신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친민이에요. 친민. 예. 그래서 대학 고분대로 해석하자. 그 주자가 이 친민을 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지가 마음대로 신민이라고 해서 고쳤거든요. 그 문자들. 그래서 대학 고분에 보니까 친민이 원본이다. 그래서 친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뜻이죠. 백성을 친하게. 그럼 이게 말이 좀 달라져. 자, 치자적 입장뿐만 아니라 서민도 도덕적 실체로 보는 거야. 백성과 친하게 해서 서로 간에 뭐냐,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삼인평등 간에 기초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춘지설을 민의 입장에서 재평상을 시도해서 이런 그 대학 상강령에 친민설을 그대로 인용해서 백성을 친하게 해서 치자적 입장뿐만 아니라 서민을 도덕적 실천 주체로 파악했다. 자, 이런 거는 당시 사회경제 발달을 위해서 신분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민설과 친민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그 줄을 잠깐 볼게요. 강자중국 쓰는 내용. 자, 그는 상강령 중에 하나인 친민의 주자처럼 신민, 즉 백성을 새롭게 한다고 읽지 않고 백성을 친하게 한다고 읽었다. 친민이라는 것은 교와 양의 두 가지 뜻을 겸하고 있으며 신민이라는 것은 교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친민이라는 뜻은 교화와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해 두 가지를 겸하지만 신민은
그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교화 이런 것들만 강조했다는 거죠. 양명 자신이 사대부 관료인 점에서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주제와 달리 마찬가지지만 그는 주제와 달리 서민을 도덕적 실제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 실존 주체로서 파악했다. 그 양을 강조하면서 실존 주체로 파악했다는 거. 어디까지나 그들로 하여금 도덕 실천의 책임을 지으려고 하였다. 양민의 친민선은 그의 3인 평등 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인간을 보죠. 자, 3인간은 산업공상이란 뜻이죠. 중국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부터 산업공상이라는 3인간이 확립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 이 3인간이라는 거는 주제학적 견해에 의하면 차별이야.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사대부고 지배층이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공모상 이렇게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 계층화돼 있죠. 왜냐하면 주제학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의 차별성 있잖아요. 기가 청하냐 탁하였다 이가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미 신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서로 간 상하관계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각기 신분에 맞는 역할이 있다. 직업이 있다. 그래서 제일 그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계층은 사고, 그 다음에 농이고, 그 다음에 공이고, 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사회 계급적인 어떤 신분을 강조하죠. 차별성을 강조해서.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양명은 그 다른 식으로 해석해. 원래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기 자질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 위계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 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 같은 걸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 보고 다 똑같이 뭐가 있다? 양지를 타고났다. 그래서 단지 양지의 무게가 좀 다를 뿐이다. 그릇이 다를 뿐이다. 그렇지만 양지를 잘 깨달으면 누구나 뭐냐면 성인이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인평등론에 입각한 주제학적 전분론을 이 3인평등론을 내세워서 주제학적인 어떤 계급적 질서 있죠. 요 앞에 있는 것들을 깼다. 자, 그래서 산업공상의 차이가 3인평등간에 입각해요. 기능적 분업, 재능의 차이이기 때문에 유학도 3인이 공유할 수 있다. 비록 이제 그 사가 특별하게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양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 윤리나 이런 것도 다 뭐냐면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래서 3인공학에 의한 대동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양명학은 그 신분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물론 까놓고 신분제를 지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론 자체가 신분제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돼서 나중에 태조학파는 신분제를 아예 까버리죠. 예. 그게 이제 좀 차이점, 그 발전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보고요. 자, 그러면 1289번을 좀 읽어볼게요. 자, 이것도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3인의 구분은 자질과 능력에 따라 정해지나 그 분은 생인에 비해서 각각 분업에 의해서 일체적인 대동을 이룬다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그건 상하 계층이 아니라 기능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도가 같으니 학도 3인이 공유할 수 있을 뿐밖에 없다. 종래 과거학이 밀접한 주제학이 사회 전형물로 해온 유교를 양명은 3인에게 공개함으로써 3인도 3인 공학 위에 대동사회. 이 대동사회라는 거는 그 유교에서 이상적인 사회죠. 그 예전에 뭐 요순시대 때 사회 구조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대동사회 건설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3인평등 간의 기초를 이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왕양명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자, 이기의 비중 있죠. 이기의 비중은 주자나 양명은 이기의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주자학은 이기를 우주의 질서에 구성한 3대 요소라고 하지만 양명학은 이와 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라는 자체가 심이고 심은 곧 양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기는 그냥 운영 원리 정도만 보고 있어요. 거의 무시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명학은 주제학보다 이와 기의 비중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심이나 양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만물일치 사상은 얘기의 대동사상을 발전시킨대요. 이건 뭐냐면 그 수평적인 만물일치 사상을 바탕으로 심증이 그 다음에 지행합일 취향지성 실서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인간의 이기나 세욕 등 사욕 등을 발본색원에서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만물일체 인을 회복한다. 인이라는 건 타고난 거죠. 양지의 근원이야. 그래서 양지의 근원은 회복을 한다. 예. 그래서 그 회복하는 방법은 그 성리학이 얘기한 것처럼 존충이 거인욕, 그러니까 그 천리를 보존하고 내 마음속의 욕망을 제거하는 자기 억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양지를 행동할 때만 그걸 가능하다. 이것이 만물일체 사상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 억제 욕망 이런 것들 수수 뭐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데 있어요. 예, 불쌍한 사람 보면 구해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보면 적성을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만물일체 사상이 요게 이제 양지서대 취향지의 어떤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 이거는 이제 대동사의 형성 부분은 그 사람이 이제 이상적인 사이고요. 그냥 만물일체를 달성하면 대동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교 경전이나 뭐 상교일체 사상을 보면 예전에 주자학에서는 뭐 십상경이니 뭐 사서오경이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양지서에 따르면 기존의 경전 학문,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강조하는 십상경이니 뭐 사서오경이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예. 그래서 인간은 양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양지의 발현에서 책이 쓰여 있고 뭐 경전이 쓰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경전도 다 똑같다. 예. 유교의 경전도 똑같고 불교의 종교 그 경전도 똑같고 그다음에 도교의 공전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 사람이 원래 출신 자체가 유학자다 보니까 유교는 큰 공을 추구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불교는 좀 사적인 걸 추구한 거다. 그래서 도의 무게가 좀 다를 뿐이지 도는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전관 자체가 우리가 아는 유교적 경전관처럼 절대적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 경전 중에 하나고 좀 가치를 좀 적게 봤다. 그리고 불교와 도교보다 도교의 경전도 좀 작은 그릇이지만 이것도 도를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불도의 상교일치를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주자학도 그 안에는 불교와 도교의 내용이 좀 있어요. 많이 반영돼 있죠. 양명학도 그렇고요. 그 양명이 그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그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도 능통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주자학은 자기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을 하죠. 비판하고. 근데 양명은 불교와 도교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교와 도교를 존중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성인의 도가 유교 중에 담고 있기 아니라 인간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경선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양지가 제일 중요하다. 양지.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는 동일하지만 유교는 대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도고 불교는 사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대 차이가 발생할 뿐이다. 예, 그릇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심중, 경전보다 양지가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은 이게 나중에 태조학파나 그 이타고에 가면서 어떤 이제 사고방식으로 더 발전되냐면 양지가 행하는 대로 하면 양지가 행하는 대로 하면 유교 경전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양지가 중요하다. 양지가 행한다면 주태를 부려도 술 먹고 벌칙을 다해도 그건 올바른 거다. 자, 이런 이타우의 어떤 극단적 사고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반유교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나중에 태조학파나 이타고 때 들어가서 이걸 반영된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전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왕양명이 죽고 나서 그 왕양명 제자 사이에 이제 좌파와 우파로 이제 갈려지게 돼요.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왕영문이 사교구에, 를 얘기를 했어요. 생전에. 자, 이게 뭐냐. 네 개의 구절을 얘기하는 건데, 선은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요. 예.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의욕의 움직임이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요. 그리고 선을 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견물이다. 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자, 그걸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이게 이제 좀 약간 많이 추상적이잖아요. 자, 그 제자들의 생각을 볼 때는 왕용기는 그 먼저 전승산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의 본체는 성악이 없지만 후천적 공부를 위해서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다.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의욕의 움직임이고,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요. 요 뒤에 문장 있죠. 예,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거는 그 어떤 의지의 작용, 그 다음에 아는 거,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후천적인 공부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야. 후천적인 공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스승의 진짜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사유설이라고 해. 그래서 네 가지 말씀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왕용기는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거는 스승님이 얘기하기에 이 뜻은 원래 정법, 반은 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권법,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한 거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뭐 절대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문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마음의 본체는 성악이 없기 때문에 그 성악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성악이 통해서 의욕이나 그 다음에 성악을 아는 것을 양지를 통해서 그리고 버리는 걸 견물 통해서 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성악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뒤에 이제 전제 자체가 성악을 알 수 없다고 해놓고는 성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고 그걸 방법을 얘기하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승님이 지나가다 볼 생각 없이 툭 던지고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다. 그냥 사무설로 이게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파가 되는 거고, 이게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파는 지나친 행동주의 비판하면서 수양의 필요성을 또 강조하죠. 후천적인 수양의 필요성을. 그래서 주작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파는 양지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학습을 경시하고 인욕도 천리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는 좀 양명학보다 더 나간 거야. 양명학은 그 원래 왕양명은 인욕 자체를 좀 약간 부정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욕 때문에 양지가 그 뭐냐면 가려지고 천리가 가려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인욕 제거를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좌파 쪽은 인욕도 꼭 천리다. 양지가 악도 없고 선도 없는데 천리라고 해서 악과 있고 선이 있냐. 인욕도 다 인욕도 필요했기 때문에 근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이지의 동신설에 통해서 극단화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좌파 계열이 그 강남 지역에 가가지고 무슨 학파로 나오게 되냐면 태조학파로 나와요. 태조학파. 자, 이 태조학파는 양명학을 뭐냐면 극단적으로 해석했던 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태주는 강남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태주라는 곳이 있어. 그 양쯔강 델타 지역에. 아마 이 절강성인가 강소성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뭐 상인들의 어떤 그 부가 많고, 신분상승도 많고, 그래서 요런 분위기에 좀 젖어들었어요. 태주학파는. 그래갖고, 여기 보면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 자체를 긍정을 해요. 그리고 주제학의 어떤 도덕성, 허위성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신분상승을 인정했다. 이거는 강남의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론에서 사회적 변화,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주학파의 그 만학자들 보면 그 대부분이 뭐냐면 상인 출신이 많아요. 상인 출신. 이거 농민 출신도 있고 비천한 출신도 있고 물론 사대부도 있긴 있지만 이 왕양보는 원래 사대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태주학파 사람들은 좀 상인 출신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거좀 특징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요 태조학파의 출발점은 왕신제도부터 출발하거든요. 이 왕용계에 영향을 받은 왕신제도 출발하는데 여기 왕용계 왕신제 차이 적어놨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왕신제가 이제 해남 경물설에 주장하고 태조학파의 그 뭐냐면 시조다. 그래서 이 해남 경물설이 뭐냐? 자,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 가, 국, 천하 중에 신은 본이고 각, 국, 천하는 마지다. 그래서 신의 본을 더 중요시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수신을 닦고 그 다음에 제갈을 하고 치국을 하고 평천하 하자. 이렇게 대학을 해석하고 있잖아. 주자학에서.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것은 평천하와 제가와 치국과 평천을 위한 어떤 수단적인 역할이에요. 예, 수단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수단적 역할이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 생각했어. 이건 수단이 아니라, 이거는, 이 수신이라는 게 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본이고, 가, 국, 천하는 그냥 신의 도구에 불과하다. 거꾸로 해석하죠. 이게 해남 건문서야.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발로 해서 양심지에 해당 공문서가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 밑에 있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왕심지 계보에 이은 사람이 이제 상농이니 하시몬이니 뭐 이런 것 사람도 있는데 상농 같은 경우에는 욕망을 긍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재색은 호탐함은 모두 성으로부터 나온 거다. 타고난 성, 양지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요때부터 욕망 긍정적인 어떤 반명굴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하시몬도 그 뭐냐면, 맹자의 마음을 이제, 맹자의 말을 이용해서, 자,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자, 이 말은, 욕심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게 아니라, 욕심 자체는 인정한 거죠. 다만, 이 욕망 자체를, 뭐냐면, 자제하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상론과 하시몬은 그 욕망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 천리를 욕망도 천리고 이렇게 인정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왕양명이 그 욕망 자체를 천리와 대치된 걸로 보는데 이 사람들 요때 와서는 이제 욕망도 천리라고 인정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심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은. 그래서 심은은 가해, 붕우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직업에 따른 사회 계층의 구조 변동을 뭐냐면, 받아들여서, 이 사람은 산업공상을, 서로 간의 이동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죠. 이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산업공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상도 사가 될수 있고, 사도 상이 될수 있고, 농도 공이 될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자의 전분설이 도전할 뿐만 아니라 양명의 계층간도 수중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양명의 계층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사, 농, 공, 상, 이렇게 주장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각각
타고난 재능이 있다. 그리고 여기 각각 재능이 있지만 서로 평등한 관계고 재능의 어떤 분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시몬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계층 간에 따라서 타고난 재질이 있긴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후천적인 노력이나 자기 의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회 재능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농이 될 수 있고 또 거꾸로 상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양명의 계층 간을 수용했다. 그래서 계층 간의 어떤 상황 이동을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간은 뭐냐 앞에 이제 그 해남견문서라는 게 있죠. 심지어 해남견문서는 그 제국 여기 제국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중에 신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신이 가천하 근본이라고 봤는데 이 심은 심을 좀 연장해서 그 앞단계인 갓을 더 강조했어요. 갓. 그래서 심은 그 신의 연장성에서 더 갓을 강조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때 갓하는 것은 그 단순히 가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가정의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신의 연장선으로 뜻하고 그리고 육아의 가문을 말한다. 육아의 어떤 학파죠. 예, 학파를 말해서 신보다 그 더 강조했다. 그래서 단순 가정이 아니라 육아의 어떤 학파를 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요 앞에다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근데 제 생각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존 가운데 뭐 그 제일 순수한 가는 관계는 그 교우다 친구 관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다음 나연방이라는 사람인데 나연방은 양지가 제일 순수할 때가 언제냐 갓난아기 때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 자연스럽게 친의 마음이 있으며 인이 길려야 도덕이 있다. 그래서 양지가 갓난아기 때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타고에 영향을 줘요. 이타고의 동심론에 영향을 주죠. 자 그러면 이 이타고라는 사람이 예전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제일 유명해 태조학파. 후에 이제 사대부리나 경세 시용학파들이 양명학을 이제 공격할 때 제일 비판했던 사람이 태조학파 사람들과 특히 이타고야. 이타고. 자 이타고는 이지라고 하죠. 이지가 아마 이름이고 타고가 호 같은데. 이 사람은 앞에 이제 그 나영당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장한 게 동심설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심. 이게 동심이다. 동심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동심이 있었지만 이 인간의 어떤 경험이 누적되고 책을 읽어서 이치를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동심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후천적 지식이나 도덕 이전, 이때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인간 사회가 만든 도덕이에요. 예. 이전에 자아를 동심화 강조하고 양지만 있으면 주색과 강태를 부려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그 다음에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어린 때 그 양지만 있으면 그 주색과 강태를 부려도 성인군자를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는 사대부의 위선을 비난을 하고 유교의 경성도 동심의 말이 아니라 시대에 초월한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유교의 경성도 그 하나의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지 이게 동심의 그 뭐냐면 대변하거나 모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인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수호전도 뭐냐면 경성화 될 수 있고 유교도 시경과 같이 경서가 될 수 있고, 이 경서 자체는, 동심의 어떤, 그, 뭐냐면, 반영물이 아니라니까,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죠. 그래서, 수호전과 시경을 비슷한 경전 인식하죠. 다 경전이고, 이 경전은 있지만, 이 경전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냥 주장했던 내용이고 동시에 반류가 아니다. 시대의 보편성을 뜻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도덕관을 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도덕관이라고 볼때 우리가 이 사람의 도덕은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지만, 자, 이 사람의 도덕관은 뭐냐면 멋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도덕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 자체를 긍정하고 그 욕망을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은 방향에서 욕망의 반려, 절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과 경서에 나온 게 아니라 일상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욕망을 인정하고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욕망이 도덕이다. 욕망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경서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욕망을 긍정했다고 해서 도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성리학적 가치관과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걸 이제 대변하는 것이 요 이타고의 이제 말인데, 요걸 좀 볼게요. 자, 만일 사욕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욕망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도 없죠. 의욕도 없죠. 수확하려는 것은 사욕이기 때문에 밭을 가는 거고, 녹봉을 받으려는 건 사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건다. 요건데 사욕은 당연한 이치다. 사욕은 부정하는 도덕론 문자 그대로 그림 속에 떡과 같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야? 이 도덕론, 성리학적인 도덕론을 얘기하죠.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라. 여러분도 그렇잖아. 앞에서는 물론 이제 그 교사가 되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이제 애들 가르치기 위한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예. 그렇게 그것만 있으면 굳이 뭐 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하면 되겠죠? 야학 가서 하면 되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본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아, 선생님이 되면 돈도 받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 직업도 얻고 노년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욕망이 있잖아. 예. 근데 예전에는 뭐 성리학적 가치 가면 그 욕망 자체를 부정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뭐냐 부정시했는데 당연하다 그거는 그걸 왜 부정하냐? 다만 그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 절제에 균형 맞춰서 반영하고 절제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요. 자, 그래서 간은 이타고의 도덕관을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나는 동심설과 관련된 거예요. 자,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다. 만약 아이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아이의 마음이란 거짓을 버려 순수하고 참되어서 처음 가진 생각의 본 마음이다. 양지라는 거죠. 만약 아이의 마음을 잃었다면 참된 마음을 잃는 거다. 여기도 아이의 마음을 잃는 것은 이 사람이 볼땐 뭐죠? 후천적인 지식이나 이 성리학적 도덕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잃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되찾고 그러면 되찾으면 주색과 강태 부려도 그냥 성인 군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심서를 주장했던 이타고는 그 당시에 너무 나갔어. 예, 너무 나갔죠. 그래갖고 너무 시대를 앞섰기 때문에 끝말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감옥소에 갇히는데 누구처럼 자살을 하죠,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그 당시에 진짜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 욕을 얻어먹고, 일종의 간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간종. 그래서, 나중에는 양명학이, 다른 사람이, 여러 학자들 의견 있잖아요? 근데, 양명학 그런 거는 제쳐두고, 어떤 사람만 부각이 되냐면, 이타고,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부각이 돼요. 예. 자, 하여튼, 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아마 나올 때 이타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많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태조학파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이지의 동심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세요. 아, 태조가 강소성이네요. 강소성. 자, 그래서 이제 태조 학파가 나중에는 양명좌파와 사실상 동일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세실용사상을 좀 볼게요. 자, 경세실용사상은 명말 청초 때 등장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유럽세계가 진출하면서 서양의 이제 발달된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았고요. 거기다 또 이제 뭐냐면 명말 사회경제 발전, 이갑제,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았죠. 이갑제 붕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건데 양명학 전파요. 양명정파. 네. 양명학 전파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이 양명학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런 거야. 양명좌파.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 양명학이나 양명좌파들은 마음이 어떻고 뭐 심이 어떻고 뭐 인간 동심이 어떻고 맛살때없는 소야. 이런 것들이 현실 문제에 뭘 개선시키냐. 지금 사회 경제적 발전 같은 것들 있을 때 그런 것들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뭐냐면 주장이요. 그래서 유학에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유학에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 유학은 항상 도덕 윤리적인 측면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성량이든 양명학이든 다 마음의 문제가 어떻고 도덕 윤리가 어떻고 뭐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형식학적으로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학은 그 안에 원시 유학부터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경세적. 경세 치용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맨 공자가 얘기를 하잖아. 항상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먹을 게 부족하면 못 먹고 못 살고 경제로 궁핍하면 마음 또한 항상 뭐냐면 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한테 아무 뭐 유유윤리니 뭐 어쩌니 상강오륜이 이런 거 강조해봤자 이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윤리를 강조하기 전에 먹고 살 것을 강조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유교 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발전시킨 것이 경세실용사상이에요. 경세실용사상. 자, 그러면 경세실용사상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경세치용이죠. 이거는 이제 경세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근문학파의 영향을 받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증적인 성격이 있어. 실증적 성격. 이건 이제 여기 실사구시라고 있죠. 실사구시.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실증적인 성격이죠. 사실 자체를 뭐냐면 팩트를 추구하는 게 있죠. 팩트는. 이거는 고문학파의 영향을 받은 건데 원래는 경세실용사상은 경세치용을 바탕으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거예요. 실사구시는. 이때 요게 또좀 강조가 되는 거지만 실사구시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건데 나중에 고중학이 등장하고 나서 이 고중학은 경세실용사상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세실용학자들 보면 고중학의 선구자들이 많아요. 근데 고중학은 이두 가지 측면 중에 이 경세치용을 버리고요. 실사구실만 좀더 확대시킨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청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무슨 옥이 있었죠? 이 문자의 옥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발언, 사회적 발언하면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쩌끄쩌끄덩하면서 잡혀가면서 그냥 땡가닥땡가닥 목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경세적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주로 학문만 하는 거야. 그래서 팩트만 강조하죠. 유교 경전에 있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 야, 이런 고중학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이야. 근데 고중학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팩트는 추구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현실 문제에 대응할 수 없어. 대안이 없어.
대안이 있으면 비판해야 될거 아니야, 현실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반발해갖고 또 나온 것이 그 공양학이죠. 공양학. 공양학은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경세적.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내용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 신을 구하고 학문의 관심도 중농, 중상, 부민, 금융 같은 국민 생활에 윤택한 삶을 하게 한 거다. 그래서 예전처럼 성리학의 윤리, 그 양명학처럼 뭐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양지가 어떻고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를 안 한다 그거죠. 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야 지금. 자, 대표적인 학자는 서강계, 고용어, 항주지, 항주이, 왕구지 이런 사람들 뭐야? 이들 대부분 이제 그 고용무, 항조지, 항조이, 왕구지 같은 사람은 뒤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면 고중화도 영향을 미쳐요. 뭐 절동학파니, 절사학파니 이런 사람들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잠시 돌아갈게요. 자,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여기 보면 내용 부분을 좀 볼게요. 배경 부분과. 배경은 아까쯤에 이렇게 있고. 자, 대내적 위기의식은 이갑제의 붕괴에 따른 어떤 사회경제 변화, 그 다음에 양명화의 유행에 대한 위기의식. 반발이죠. 심학을 너무 강조하니까. 과거제도, 교육제도에 의한 사상적 속박부터 탈피. 그 다음에 이민족의 침입에서 멸망의 위기의식.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좀 추가해 주시고, 서양의 영향은 이제 서양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제 1번은 아까쯤에 내용을 얘기했죠. 2번도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들은 학문적으로 주제학과 양력과 달리해서 교육제도, 과거제도, 간제, 토지제도에 가감한 개혁을 이제 주장했고, 역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올 것을 얘기했는데, 아마 이거는 명말청초 이제 하면서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고 명나라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항조위 같은 사람들은 이 멸망의 의미를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이건 한 왕조의 멸망이 아니다. 한 왕조, 이건 천하의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왕조의 멸망은 창업자나 그 지도자들에 의해 책임만 지지만 한 천하의 왕 멸망은 천하의 멸망은 한 개인 필부도 책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반성하는 차원에서 뭐 역사 연구 이런 것도 이제 하고 그래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고중학이나 뭐 이런 역사학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항조위하고 고용무인데, 그래서 항조위 고용무는 양명신학의 반문헌주의, 그러니까 책을 무시하고 마음에 뭐 양지만 닦는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비판하죠. 그리고 주제학적 건물치지에 도달하는 방법, 경서를, 이때 이제 주제학 같은 거는 건물치지를 도달하는 방법을 경서를 고중증 일관을 강조하고 고중학적인 어떤 역사 연구 방법을 강조했다. 그래서 실사구실적인 특징이 있어요. 실사구실. 경전에 있는 내용을 의미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의 내용이 그 당시에 사회적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좀 뭐냐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학도 그 팩트 체크에 맞춰 있는 거야. 뭐 유교적 경전에까 해서 뭐 역사학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팩트 체크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 물론 그렇다고 의미를 뭐 부여하고 그런 것도 또 무시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항조위의 대명, 명의대방론이나, 그, 고용무의 일지록 같은 책이 있는데, 요건 좀 외워두세요. 책 이름이 되게 유명해. 특히, 그, 항조위의 명의대방론은 좀 외워두세요. 이게 기출사주에도 많이 나오고, 항조위 자체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항조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약간 볼게요. 이 항조위는, 정약용하고 좀 비슷해요. 정약용 사상원고 이제 이런데 그 중국의 노스라고 또 부르는 사람이에요. 약간 그 사상 안에는 반체제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 그래서 항제도 무능하면 갇힐 수 있다.
추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거는 정향용의 탕론하고, 또 뭐냐면, 비슷하죠? 그런데 중국의 누수가 이제 말이 안 맞는 게, 항저우가 시대적으로 누수보다 더 100년 전 앞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아마 정약용의 그것도 항저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제 뒤에 이제 후대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 경제, 군사며 다방면에 거쳐서 국가와 군주, 관료체제를 비판하고 정치개혁과 제도쇄신을 역설하죠. 그리고 이제 명의대방론이나 책을 쓰고 그 안에서 이제 뭘 쓰냐면, 명의대방론 왜 쓰냐면, 명나라가 왜 이민족인 청나라한테 망할 수밖에 없었냐. 그걸 반성하는 차원에서 쓴 거야.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보면 예전에 한번 기출 사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홍무제 있죠. 홍무제. 홍무제를 비판하죠. 홍무제 뭘 비판해? 독재 정치와 재상을 폐지하는 것을 비판했고요. 재상 폐지. 이거 예전에 나왔죠. 기출 예문으로. 그다음에 그 영락제도 비판해. 영락제도 어디로 옮겼어? 북경에서 남경으로 옮겼죠. 예, 아니,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겼죠. 왜 남경, 북경으로 천도를 하냐? 남경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인데 곡관을 내버리냐? 비판을 했잖아요. 북경 천도를 비판하는 등. 그 당시 명나라 어떤 정치, 제도나, 그 다음에 왕의 업적을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냐면 천자 추대설과 천자 교체설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여기 있는데 가. 천자는 손님이다. 천하 만민은 주인이다. 그래서 천하가 만민을 위한 것이지 그 반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하에 천자는 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 손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천자에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만약 역대 천자는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알고 천하를 포악한 정치를 했다. 이러한 천자는 마땅히 혁명으로 추방해야 된다. 이게 천자 교체설이죠. 이 혁명이란 말은 어디에 나오죠? 맹자. 맹자의 역성윤론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야. 예. 예전에 전통적인 지도자들은 맹자를 별로 안 좋아했죠. 역성윤론 때문에. 자, 하여튼, 그리고, 혁명한 사람을 추대를 해야 된다. 추천해서 천자 추대설인데, 물론 그 사람도 그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뭐는 한계가 있냐면, 지식인 계층들의 역할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자의 추대설을 주체를 사대부에서만 한정됐죠. 그리고 민중의 어떤 정치적 능력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한계야. 이 사람의. 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정약용도 천자 추대설 이런 것들 주장하지만 정약용도 좀 한계가 있죠. 요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근본적으로 사대부이기 때문에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대부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요. 예, 천자의 추대나 교체 주체를 민중이 아니라 사대부들 강조했다. 이때 사대부니까 신사계층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항종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 자, 그러면 다시 합격자 서브 노트에 들어와서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 좀 볼게요. 서강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강계. 이 사람은 아담스엘과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서양의 과학 지식을 영향을 받아서 백과전술을 이제 저술했는데, 이게 농종전서죠. 예. 참고로 요번에 백과전서파 나왔죠? 디드로. 예. 백과전서는, 제가 서양사 시간에 때 얘기했지만, 근대의 산물이야. 보통 근대성 얘기할 때, 지식의 어떤 편의성, 접근성을 강조할 때 백과전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하나의 징조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그 중국이나 다 어떻게든 백과전서파를 되게 강조해요. 우리가 읽은 책이 있다. 그래서 이 농정전서도 농학의 백과전서다. 이런 것들 같이 보고 그다음에 아담스엘과 함께 성향 청문서를 번역했어. 순정 역설을 번역했고요. 그다음 이시진의 본초 강목이 있어. 자, 본초 강목은, 약재를 항목별로, 뭐냐면, 실어놓은 거예요.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약의 처방도 같이 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천공개문이라는 게 있어요. 송공수의 천공개문은 뭐냐면,
농공업의 이론과 실제 그림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농업과 공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구도 있죠. 직기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천공괴물이란 뜻이 천공이라는 건 하늘에 그 원래 있던 거죠. 하늘에 있던 것을 뭐냐면 만들어낸 거죠. 이걸 바탕으로 개조해갖고 만들어낸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줄게요. 그림을. 이게 이제 책 내용이 서브노트가 좀잘된게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사료하고 이게 좀 그림이나 지도로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그 강의하면서 이제 책을 개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버전판을 따로 낼 텐데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강의하면서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있죠? 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첨가하려고요. 예. 자, 하여튼 좀 볼게요. 이게 천공괴물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별을, 지금 옷을 만드는 거죠? 방직기 같은데, 실을 풀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방직기를 이제 그, 하는데, 방직기를 얘기할 때, 그,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천공 괴물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천공 괴물에 대한 설명은 1301번에 있으니까 이거 참조해 주시고, 아, 1300번이 뭐냐? 1302번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서브노트 들어가서, 그 다음에 조사적인 신기부가 있는데 하프의 구조를 설명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블랑키포나 그 다음에 홍익포라는 게 있어요. 명나라 때 들어가면 이제 그 청나라 싸우는 과정에서 만주족 싸움에서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블랑키포하고 홍익포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홍익포는 아주 큰 배예요. 큰 대포고 사거리도 되게 커요. 블랑키포는 그 보통 이제 하약을 쟁기고 발사 속도가 좀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큰 모포가 있으면 자포라는 게 있어요. 자포. 그래서 하약을 미리 쟁겨놔 이 자포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고 발사시키면 자포에 또 여기 새롭게 넣고 발사시키고 그다음 발사시키고. 그러니까 발사 속도를 상 높였죠. 이게 이제 블랑키포야. 그래서 이때 이제 명나라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이 홍익포나 블랑키포 받아들였어요. 그걸 아마 설명한 것 같아, 지금 그 책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누르하치가 죽었던 것도 누르하치가 영원성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 영원성에서 그 당시 홍익포를 터뜨렸는데 이 홍익포에 맞아서 파편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그게 이제 원한이 됐는지 청나라에서 나중에 명나라 장군이 항복할 때 홍익포를 가져올 때 상당히 뭐냐면 반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성문학이 발달됐는데 명나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기존의 왕대 사대 기서 있죠. 수호지,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래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예전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시국도 이제 발전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살구기, 자학기, 비파기, 형상기, 문왕정 황후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미수는 북조와 남조와 있는데 요건 그냥 보세요. 그냥 예, 요거는 원나라 때부터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뭐 미술과 얘들은 이거 되게 많이 논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서양화법들이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왔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명암의 채색과 기균 중시하면서 인문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리고 판화도 서민의 취미생활로 판화가 이제 있죠. 판화가 아마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소설이나 시국에 삽화도 많이 이용했죠. 그림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명나라 때도 유행했지만 그때 또 에도 시대 때도 유명했죠. 에도 시대 때도 이게 뭐 청나라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명나라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웃기유회라는 게 있어요. 웃기유회. 예, 웃기유회. 이 웃기유회가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조닝 문화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 되죠. 이거 나중에 그 서양에 들어가서 인상파에도 영향을 주고요. 요건 제가 일본사 좀 얘기할 때 할게요. 자, 도자기는 이제 뭐냐면 청아백작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의 전례를 볼게요. 자, 명나라 중기 이후 세국 정책이 자칫 이제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렸다는 거는 해금력을 풀렸다는 게 아니라 해금력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금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밀무역이 성행해지고 그리고 외구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해금력을 좀 완화시켜서 외구나 밀무역을 좀 줄이려고 했어.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밀무역은 이제 뭐냐면 계속 존재하고 있었겠죠. 자, 하여튼 이런 세국 정책이 풀려서 그 당시 조공무역이나 밀무역을 좀이더 성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교의 진출이 활발했고, 그 다음 역마든 유럽 세력이 아시아 진출하기 시작을 시대였죠.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예수의 선교사들이 입국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그 프랜시스 사비에르가 있는데, 이 사비에르는 인도, 일본을 포교한 후에 중국에 입국했으나 곧바로 병으로 사망했고요. 이 사람은 그 뭘로 유명하냐면 중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명해요. 일본에 카톨릭을 전파한 사람이야. 예. 중국은 잠깐 그 마카오에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요. 예. 그래서 그 의미는 별로 없고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의미 있는 사람은 마테오 리치죠. 마테오 리치는 마카오에 상륙해요. 예. 참고로 이 마카오는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명나라 때그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예.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이 포르투갈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거주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포르투갈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만, 150만 원? 100만, 15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 많은 군대를 해외에 파견해갖고, 그 지역을 영역으로 해갖고, 막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냐면, 식민지를 만들었냐면, 그 내륙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주로 해안가 중심 있죠. 그러니까, 바닷길의 중심부만 거점 지배를 해요. 뭐 인도 같으면 고아나 캘리커 이런데, 그다음 호르무즈. 그래서 거점 지배를 하고 거기에 뭐냐 성체를 쌓고 상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상의 통제력을 해상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식민지를 조금 만들었거든요. 안쪽까지 못 들어가고. 자, 마찬가지로 명나라인데 명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깨져요. 왜냐면 명나라는 인도하고 자기네 예전에 중동의 여러 나라도 갭이 다르거든. 좀.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방향을 바꿔갖고 일단 마카오에 거주지를 만들어. 그리고 그 당시 지방 관리들이나 중앙 항간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카오에 살 테니까 좀눈좀 감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뇌물 받고 그 당시 마카오에 거주 이주해. 그래서 마카오가 좁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상간도 만들고 집단 이주해. 명나라 중기 때부터. 그리고 나서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청나라 때도 그 청나라 정부나 지방 관리들이나 상간들 아니 상간은 그 당시 힘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중앙 간부들에게 중앙 그 고위 관료들이 가갖고 뇌물 바치고 그래서 마카오에 이제 뭐냐면 계속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번 계속 거주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원래는 중국 땅이지만 그 땅이 이제 뭐가 된 거야? 포르투갈 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개항 후에 포르투갈이 공식적으로 이 마카오를 조차를 돼버린 거죠. 예. 그게 마카오 역사야, 이게. 그래서 이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점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은 그 중국인으로 귀화를 했죠. 그리고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중국 이름을 있긴 있는데 제가 좀 까먹었는데 하여튼 중국에 귀화를 했고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노력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 문화에 되게 박식해요. 한자도 잘하고 중국어도 능통해.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중에 지구의, 해시계, 프리즘, 자명종 이런 것들 서양 그 과학기술 소개했고 그 다음에 자, 그 유명한 뭐죠? 곤역만국전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곤역만국전도는 세계 지도죠.
그래서 이 지도가 최초 사용 용어인 구라파, 뭐 대서양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오늘날까지 사용됐고 세계도 5대 유목은 정확한 기록이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그 조선에 영향을 주죠. 조선 건너와요. 아마 숙종시기 때 건너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의 시답자에도 영향을 줘요. 시답자에도. 한국사에서 문제 나오죠. 구명망국전도 자체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자 시답자에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답자가 이 구명망국전도를 보고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버리는데 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기출문제 분석할 때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공영망국정도를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한국을 조그맣게 그려놨어. 아마 이제 그 마테오 니치가 그 조선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좀 약간 크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조선은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그게 좀 불만이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선 부분을 나중에 이제 추가로 해서 이걸 지우고 덧붙여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영망국 정도는 조선판 공영망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공영망국 정도는 특징이 뭐냐면 지동서를 부정을 해요. 부정하고 청동서를 인정하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정해. 지구 구형선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동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럴까요? 지동서는 성경에 위배하죠. 만약에 지동서를 인정할 경우에는 지구라는 의미가 그렇게 의미가 없고 거기에 뭐 하나님 창조 모든 것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황의 의미도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 예. 근데 청동서이면 지구가 중심이니까 그 중심이 이탈리아고 이탈리아 교황이 그 중심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특징이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동서를 주장했고 그 지구 구형서를 주장을 해가지고 종종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동양에서 많이 믿고 있는 세계관 있죠. 뭐 인도의 불교적 세계관, 수미산 위에 뭐 꼭대기에 뭐 아미타불이 살고 있고 그런 것들과 청은 지방이라 해갖고 하늘은 둥그고 땅은 네모나다. 그 사고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요 지도는 또 특징은 실측지도예요. 실측지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에 보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지도 보면 중국 되게 크게 그려놨어요. 물론 중국 자체가 크긴 크지만 예, 너무 그려놨어. 크게 그려놓고 나머지 나라들은 되게 조그맣게 그려놨죠. 근데 여기는 중국을 중심으로 뒀어. 일단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좀 지켜줘야 될거 아니야. 중국을 실측으로 그려놨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원래 그 중국 자체가 크긴 크지만 중국 외에도 큰 데가 많죠. 인도나 뭐 러시아나 그런 데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실측으로 그려서 상대적으로 볼때 예전에 중국의 어떤 지도를 중국의 크기보다는 작게 그렸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공영망국정도를 만들 때 마테오 니치가 좀 겁이 났다고요. 그걸 이제 황제한테 보여줬는데 황제한테 뭔 소리 들을까봐. 근데 황제가 보고 좋네 하면서 끄떡끄떡 해갖고 넘어간 것 같아. 근데 황제가 그 당시 뭐 무개념이다 보니까 명나라 황제들이 그렇게 뭐 뛰어난 황제들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이 생각에는. 그래서 공영망국전도를 만들 때 이지조라는 그 학자가 옆에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이 사람도. 자, 그 다음에 마테오 니치는 기하학 원본이라는 책을 썼죠. 기하학 원본.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소개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니치는 뛰어난 천문학자다. 천문학자고 그 다음에 그 지리학자며 그 다음에 뛰어난 신학자며 여러 가지 업적이 되게 많아. 이제 똑똑해. 원래 예수의 선교사들이 상당히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쓴 책이 유명한 책이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거는 천주실이라는 책이죠. 천주실이 천주의 올바른 의미란 뜻이야. 네, 천주의 의미. 여기에서 이제 이걸 기독교 교리서를 중국어 편찬했는데 이 사람이 똑똑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이걸 편찬할 때 기독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의 세계관 속에 융합해서 전파한 거야. 자, 중국인들은 예전에 한당 유학이나 원시 유교 때는 유학 때는 상제라는 개념이 있었죠. 상제.
하늘의 신인 함제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인격신이. 이 상제하고 상제를 하나님하고 보니까 비슷하거든, 개념이. 그래서 상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천주라고 하죠. 천주가 상제다. 근데 원래 믿었던 하나님을 왜 버렸냐? 중국인들이. 그건 다 성리학대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상제라는 개념, 천의 개념을 상제라고 생각했는데, 요걸 뭘로 바꿔놨어요? 천리로 바꿔놨죠? 천리. 하늘의 이치로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상제처럼 인격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화된 모습이 아니라, 우린 법칙, 원리, 이런 것도 바꿔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도교나 불교나 뭐 이런 것들, 문화, 공인이 이런 것들은 다 천주의 천지의 원칙과 어긋난 거고, 그리고 천지에는, 성경에서 말한 천리는 잘못된 의미다. 그래서 그 천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겠다. 상제, 천의 의미를. 그래서 천주는 꼭 상제고, 그리고 하늘이다. 그 예전에 너희들이 믿었던 하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새롭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원래 상제 뜻을 복귀시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게 말이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들이 많이 믿기 시작해. 근데 이걸 또 딴짓거리는 사람이 뭐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선교사도 있죠. 다른 파에. 그래갖고 도미니스크 파나 프란치스코파들이 이거 이단이다. 이거 성경책을 잘못 해석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교황이 꼬발렸죠.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도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문화 공은 이게 잘못된 천주가 아니라 천주죠. 천주의 도리와 크게 어긋남으로 결국 숭상할 것이 못 된다라고 비판하게 돼요. 자,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양심이나 기독교 진리의 불합법을 파괴했다. 이때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리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제의 의미를 강조했던 원시 유학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은 기독교 진리와 부합하다. 상제가 꼭 천이고 천주기 때문에 꼭 이건 기독교와 일치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이제 서양 문물의 전파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면. 자, 그리고 지식인들이 거부감이 없이 천주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유교 경제의 해박한 지식을 활용해서 마테오 니치는 천주교의 교리를 해석했고요. 그게 이제 천주시이죠. 자, 그리고 신종에게 그 기독교 교리와 유럽의 정치 정세에 대해서 상주를 했는데, 신종이 읽지는 않았겠죠. 예, 그 당시 만력제는 여자하고 노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공양만국 전도도 보여줄 때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 북경 성내에 청주당을 세우고요. 교세를 확장했고, 북경에서 사망할 때까지 포교가 계속됐죠. 그래서 예전에 바닷길로 들어왔지만, 이 사람은 나간 적이 없다고 했죠.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아담셀도 보죠. 아담셀도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제 또, 독일 예수의 선교사예요. 중국인은 나중에 귀화했던 사람인데, 이름은 탕양망이죠, 중국식 이름은. 신자 가운데 항시의 관계자 사대부, 고관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서강계나 이지주의 영향을 줬는데, 요 이지주도 이제 천주시, 아까 저희 공영방금 전도할 때도 영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천문학, 순정 역설을 직성하고요. 순치지 때는 신임 받아서 순천 감정에 임명을 했고, 요새 명말청천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천문학자 공교로 실각됐다. 하포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공서조라는 책을 썼고요. 포교를 했죠. 북경에 천수당을 설치하고, 강희제 때 일어난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그때 전례 문제가 있었는데, 투옥됐다가 이듬해 사망하죠. 전례 문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황제와 일부 위정자들, 지식인들은 서양의 학문 가치를 인식하여 이를 채용하는데 열의를 보였는데, 그러나 이거는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범위 안에서 학문,
그러니까 천문학, 역학, 지리학, 대포의 제조 같은 어떤 군사, 뭐 천문, 지리 이런 정도의 실용적인 측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뭐 과학적 연구나 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명나가 이제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보고 청나라로 넘어갈게요.